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안녕하세요. 서경석 TV의 서경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장에 방금 다녀왔는데요. 결혼식 끝나고 하객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많이들 요즘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가 몇 편의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저는 정말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는 시간의 대부분을 드라마 시청으로 요즘 할애하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는 방송사는 계속되더라. 안 되는 데는 왜 이렇게 고전 맺지 못하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요걸 관련해서 콘텐츠를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하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눈 김에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또 드라마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분석, 사실 범위가 너무 방대하죠.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수백 수천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고 시간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오롯이 드라마가 방송되는 날짜에 집중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업계요, WT에 집중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월화 드라마. 이 월화는요 SBS가 꽉 잡고 있습니다. 잡아도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종영한 VIP라는 드라마, 이상윤, 장나라 주연의 드라마였습니다. 불륜이라는 전통적인 소재를 요즘 방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풀어냈습니다. 물론 배우별로 연기력에 좀 기복이 있었죠. 그리고 소재도 불륜 좀 전통적이죠. 호불호가 갈리긴 했습니다만 평균 시청률 10%를 넘기는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저는 전편을 다 봤고요.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사랑했고 결과를 추측하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그거 끝나고 뭐 방송됐죠? 그렇죠. 낭만닥터 김사부2가 방송됐습니다. 사실 저는 김사부2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1편이 워낙 잘 됐죠? 보통 1편 잘 되고 2편 할 때 이어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1편과 2편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거의 2, 3년 후에 2가 방송이 된 거죠. 물론 한석규라는 안정적인 중심이 있긴 합니다만 1편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현진, 유연석 아주 안정적인 캐스팅이에요. 2편은 어떻습니까? 이성경, 안효석 물론 훌륭합니다만 조금은 과연 1편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까?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1편을 뛰어넘고 있어요. 20%가 최근에 돌파됐죠. 한석규라는 거의 도사 수준의 중심이 있고요. 그 옆에 아주 젊지만 정의로운 의사들의 이야기가 1편에서도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낭만닥터 김사도 전편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드라마 뭘까요? 바로 아무도 모른다. 누가 주연인지 아세요? 바로 김서형씨. 스카이캐슬의 히로인 김서형씨가 김스행님이 여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옆에 유덕환. 아, 만만치 않죠? 유덕환 신의 퀴즈인가요? 그리고 조장풍. 그래도 선전했던 MBC 드라마 중에 한편 조장풍의 유덕환. 아마도 SBS 이 월화 드라마 인기 열풍은 별 이변이 없는 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다만 SBS가 월화에서 그냥 안심할 수 없는 방송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JTBC입니다. 물론 시간대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만 월화에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드라마가 S냐 J냐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JTBC 월화도 강력했어요. 그동안 최근에 종영한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 시청률이 아주 높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했던 드라마입니다. 보통 검사의 이야기는 어때요? 어떤 그 중요한 다른 내용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한 내용으로 검사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검사내전은 검사들의 생활을 아예 통째로 매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아주 독특한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역시 끝까지 다 봤고요. 자, 그리고
JTBC워라는 전통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많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보좌관2가 바로 워라 드라마였고요. 김혜자 선생님이 열연하셨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JTBC워라예요. 게다가 요즘은 TVN 워라 드라마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이 되고 있는 방법이라는 드라마. 전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바빠요. 본방으로 한 편을 보고 다시 보기로 다른 편들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월요일에 무슨 다른 녹화가 있거나 제가 바쁜 일이 있으면 아 그게 화요일 막 수요일까지 가는 그거 어떻게든 다시 보기로 봐야 됩니다. TVN의 방법 아 조금 무섭고 잔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소재죠. 누군가에게 저주를 거는 그런 방법사의 이야기. 기생충의 그 고등학생으로 출연했던 정지소 양이 방법사로 등장을 하고 저하고 예전에 같이 프로그램 진행했던 배우 엄지원 씨가 여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 게다가 이제 성동일 형이 악역으로 출연을 하죠. 방법. TVN 워라도 만만치 않다. 지금 SBS가 꽉 잡고 있는데 JTBC 간과해서는 안 되고 TVN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월화.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고전하고 있는 MBC를 한번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또 MBC 출신이고 현재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라디오 하다가 중간중간 여성시대에서 좀 드라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MBC 드라마는 얘기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MBC 월화가 원래 이렇게 안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MBC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요인이 바로 월화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불후의 명장이죠. 대장금 월화였어요. 주몽, 허준, 전부 MBC 월화 드라마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으로 오면 작년 초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조장풍 월화 드라마였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요인인데 지금은 너무나 다른 방송사들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어지다 보니까 쉬운 요인은 아니다. 자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금토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금토 드라마. 아, 또 SBS가 강세예요. 금토. 김남길 배우에게 드라마 대상 안겨주었던 바로 열혈사제. 평균 시청률 16이 넘죠. 바로 그 드라마 SBS 금토였어요. 그리고 이어지죠. 이승기 수지의 배가본드 금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최근 종영한 스토브리그.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야구 이야기 그리고 야구 뒷면의 이야기 재미있게 야구단 프론트의 이야기를 알려줬던 스토브리그. 남궁민 주연의 그 드라마 금토였습니다. 열혈사제부터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뭐 몇 개 좀 건너뛰긴 했지만 열혈사제 인기를 쭉 SBS 금토 드라마가 이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스토브리그 끝나고 과연 뭐가 이어질까 고민했죠. 하이에나가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토브리그만큼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지만 낫진 않을 것이다 평가합니다. 저도 실제로 1, 2회를 다 시청을 했는데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군데군데 보이긴 해요. 그래도 독특한 이야기 그리고 역시 김혜수 씨 관록은 무시할 수 없다. 주지훈의 안정적인 연기. 게다가 그 연출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별에서 온 그대 장태유 PD. 스타 PD와 스타 연기자들의 만남. 다만 처음에 10% 넘었죠 1회? 전편 스토브리그의 인기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2편에서 살짝 떨어졌어요. 9%대로. 하지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SBS 금토의 자리는 정말 당분간은 굳건하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거. JTBC 금토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요즘은 오히려 SBS를 능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은 시간대 방송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바로 이태원 클래스. JTBC 금토죠. 웹툰을 원작으로 했고 웹툰 작가가 실제로 드라마의 대본도 집필을 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죠. 물론 정말 만화 같은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긴 해요. 근데 그 만화 같은 부분마저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워낙 배우들이 연기 잘하고 대본이 참 독특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요즘 아주 난립니다. 박세로이 조이서. 박서준 씨의 밤톨 헤어스타일은 이미 유행되고 있죠. 너도 나도 지금 밤톨로다가 보고 있기 힘든 사람들도 꽤 있긴 한데 아무튼 밤톨 헤어스타일이 유행될 정도로 드라마 인기는 지금 대단하다. 금토 최고의 자리는 JTBC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하이에나가 어떻게 될까. 물론 정확하게 충돌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에서 반짝한 게 아니에요. 또 JTBC 금토도. 더 전으로 가보면 스카이캐슬이 바로 JTBC 금토도.
뿐만 아니라 정의인 손예진 주연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금토의 JTBC 그리고 훨씬 더 전에 보좌관 원이 바로 금토였습니다. 금토 역시 SBS와 JTBC의 대결 내지는 그 자리 구침이 만만치 않은 요일이다. 다음은 토일입니다. 토일은 TVN이 강세. 얼마 전에 종영한 국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TVN 토일 드라마였습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지금도 참 미정혁 유세리인가요? 윤세리죠. 네, 제 아내가 자꾸 자기를 유세리로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윤세리, 이정의 윤세리. 지금도 막 가슴이 말랑말랑해지죠. 둘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참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내는지 대단한 작가, 대단한 연기자, 대단한 PD입니다. 참고로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의 영애 동지로 열연하셨던 김정란 배우는 조만간 저희 서경석 TV와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연예계 그 동료분들하고 모나지 않게 그 지내다 보니까 서경석 TV 출연을 흔쾌히 허락들을 해주세요. 조만간에 그 영애 동지, 대좌의 그 아내죠. 영애 동지와의 인터뷰는 촬영되는 데가 없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TVN의 토일은 사랑의 불시착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전에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션샤인 TVN 토일이고요. 여진구,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 역시 TVN 토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까지 막강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드라마가 김태희 주연의 이름이 너무 어렵던데 그 마마로 끝나는데요. 그 김태희 씨가 엄마인데 하이바이 마마. 하이바이 마마. 그거 제가 1편은 봤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심각한 듯 웃겨요. 호텔 벨로나 느낌도 좀 나고 사랑의 불시착 느낌도 나고 같은 그 뭡니까?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인가요? 네,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기획을 한 드라마여서 만들어서 그런지 그 비슷한 느낌이 좀 나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김태희 씨 남편으로 나온 그 이규영 씨하고 그 이규영 씨 친구 있죠. 그 좀 신경정신과 의사. 그 둘의 그 코미디 너무 웃기던데. 하여튼, 하이바이 마마, 사랑의 불시착만큼은 아닐지언정 비슷하게 혹은 뭐 조금 낮게 그래도 인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TV에는 정말 토일 강자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요일들 월화 그리고 금토일 전쟁터예요. 그렇다면 제가 빠뜨렸던 수요일과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드라마들 많이 있죠. 수목에도. 아, 그런데 확 드러나는 정말 아주 부각되는 그런 강한 드라마가 없는 요일이 현재 수목이에요. 수 웬즈데이 목 더스데이 WT. 그래서 제가 오늘 콘텐츠 제목을 드라마 업계 WT에 주목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수목이 항상 이렇진 않았는데 최근에 가장 핫했던 수목 드라마 바로 국민드라마 KBS의 동백꽃 필 무렵이죠. 동백꽃 필 무렵 종영 이후에 수목에는 아주 이렇다 할 만한 센 드라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드라마 제작진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전쟁터인 월화 금토일의 머리를 디밀기보다는 그래도 해볼 만한 요일 수목에 총력을 기울이면 거기서 뭐 하나 터지면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BC 드라마 왕국의 명성을 빨리 되찾으려면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수목에서 빨리 터뜨려야 된다. 그나마 수비가 촘촘하지 않은 수목에 강슛을 터뜨릴 준비를 해야 된다. 현재 혹시 기획하고 있는 정말 좋은 드라마가 있다면 무조건 저는 수목으로 배치할 것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드라마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특정 방송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방송사가 번갈아가며 히트작을 내는 권위의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드라마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좋은 드라마는 여러모로 시청자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혹시 우리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요즘 조금 힘 빠져 있다, 뭐 좀 안 좋은 일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힘내시라는 의미로 제가 드라마의 한 대사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봄 MBC에서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했고 저도 너무나 좋아해서 카메오로까지 출연했던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한 대사로 오늘 컨텐츠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싸움만 하냐? 지는 싸움도 자꾸 해야지 이기는 거야.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